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28 알렉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역자의 제3번에 필라델피아 정신 회복을 위해서 책임의 의미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책임의 의미.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험의 증가는 과학과 기술 발달의 최대 향유자로서의 기업이 갖는 책임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제한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자로서의 기업을 정의하기란 언제나 쉬운 일만은 아니다. 개인 사업이나 단일 회사의 경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모자 회사 관계가 되면 이미 상당히 어려워지며 하도급 관계나 재벌에서는 채무자로서의 기업을 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재벌과 강도의 공통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인격, 페르소나, 가면 뒤에 숨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하고자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다. 이게 매우 편향적인 의견이네요. 두 가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연대 책임과 사회적 원산지 이력제이다. 연대 책임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이 되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주장에서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해양오염 방지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양오염 방지법은 1989년 엑소 발데스 호 기름 유출 사건이 주장되었는데 선박의 소유자 140페이지 조작자 혹은 용선자의 지위를 갖는 모든 자는 선박업이나 오염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정신은 사회적 영역에서도 고려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적 OPA이다. 이는 그냥 OPA가 뭔가 잠시만요. 이는 국내 및 해외 하도급 업체가 사회적 영역, 고용,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등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원사업주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 책임 논리는 사회적 원산지 이력제와 결합됨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생산물 하자 담보 책임 지침에 따르면 생산자는 자신의 생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약에게 손해를 책임져야 하며 상품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도 생산자로 간주된다. 사물은 그것을 생산하고 수입하고 유통하는 자의 정신을 담지하게 되는 것이다. 화우는 그것을 소지하는 자를 출산이다. 여기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종속한다. 반대로 경제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 종속된다. 사회적 원산지 이력제는 책임의 범위를 상품의 하자에서 생산 과정의 하자로 확대된다. 얘는 엉뚱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실정법상으로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상법의 경우 불법 복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할 때, 이는 상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지적재산권 위반이라고 하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중국에서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상품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그렇다면, 사회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해서는 왜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되겠는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면서 시작한 휴대전화는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다든지 한 한지 143페이지 중공업이 필리핀 휴대전화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면서 건조한 선박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다든지 사례를 얼마든지 들수 있을 것이다. 특히 투기적 목적이 굉장히죠.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노동권을 침해할 목적이나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공장 이전의 경우 그렇게 해외 공장에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국내 무역에 과세를 하는 제도나 공장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직업훈련 및 전직에 필요한 재정을 국내 무역에 부과하는 제도 등과 같은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의미, 지금 책임을 과하게 하자는 것과 여러 가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